히피섬에서 바람을 맞으며 해변을 천천히 산책한다. 여행 너무 좋아하죠. 그래서 또 떠나고야 마는 게 여행인 것 같아요. 자기계발서를 읽다가 소설을 읽다가 요즘에는 에세이를 정말 저까지 순수해지는 글귀인 것 같은데요. 이 책을 사실 제가 알고 있어요.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. 팬들한테 꽃을 되게 많이 받아요. 이러면서 이러면서 꽃을 뽑는데 엄마라는 단어만 생각을 해도 뭔가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는 단어인 것 같은데